카그니션 하면 되겠죠? 카그니션 하기 전에 저번 전 페이지에 어킹이 있는데 이걸 하나 설명을 할 필요 없어요. 어킹. 표가 66페이지로 되어 있나? 어킹. 친척의 혈, 친척의 라는 뜻이에요. 혈족의. 이런 뜻입니다. 피가 섞인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얘 동의어를 안 했어요. consanguine이라고 썼고요. 같은 말이 consanguineous라고 써보세요. consanguineous. GUI가 빠졌네요. GUI. sanguineous. 좀 설명을 할게요. 생긴 하면은 명랑한이라는 뜻이에요. 낙천적인.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명랑자. 중요한 단어고요. 이 생이라는 게 피라는 어근이야. 생, 피.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면 혈색이 좋겠죠. 그죠? 금이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긴, 잘생긴, 잘생겼어요. 돈도 많아요. 매너도 좋아요. 갑자기 얘가 이상해졌어, 태도가.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얘가.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제일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응? 현우? 현우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한준이도 아닌 것 같고. 쭉 봤을 때 도현이죠. 딱 보니까 되게 명랑해요. 낙천적이고 막 자신감이 넘쳐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이쁜 여자친구가 생긴. 됐죠? 자, 얘랑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생긴어예요. 얘도 피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진짜 피예요. 그래서 장 인한이라는 뜻이에요. 피 흘리게 한다라는 얘기죠. 잔인한. 여러분들 사채업자가 고리 뜯죠. 그쵸? 고릴라처럼 생긴 사람들이 고리 뜯잖아. 잔인하게. 그래서 고리, 블러디 이런 것들이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긴이어스는 뭐냐? 생긴이어스는 첫째, 피의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생긴어리에서 나온 생긴이어스, 피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천적인, 여기서 나온 생긴에서 나온 낙천적인 생긴이어스. 자, 그러면 함께 피를 가지고 있죠. 함께 피를 가지고 있죠. 그죠? 다 함께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친척 맞죠? 그죠? 친척 맞죠? 그래서 친척의, 물론 어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2번, 친척의 1번, 뭐뭐와 유사한. 그죠? 친척들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어키는 동의어로 consanguine, consanguineous 이런 단어들 기억하자고요. 물론 우리만 아는 단어예요. 그죠? 시험장에 나오면 우리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치? 봐, 괜히 싱글벌고 웃잖아. 여자친구가 생긴이에요. 환준이는 절대 안 울어. 안 웃어요. 고리들으로 누가 왔나 봐요. 피흘릴지도 몰라, 조금 있다가. 자, 중요한 걸 내가 빠뜨렸어. 그치? 어킹 중요합니다. 지워도 되나요? 잘 적어두고, 여기 책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내가 써주는 게 더 중요해.
중요하다 명심하고. 자, 카그니션, 카그니션. 여러분들 지금 단어 외우고 공부하고 하는데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머리를 밀어보세요. 시원하게 잘 들어옵니다. 머리를 까라는 얘기야. 시원하게 머리를 까니 시원하게 공부가 잘 되더라. 쏙쏙 들어오더라. 카그니션. 머리를 까니 시원하게 잘 들어오더라. 공부가 잘 되더라. 카그니션. 뭐 이렇게 외우든지. 근어가 붙으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있죠. GMO는 알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agnostic. 얘가 뭡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agnostic. 그래서 불가지론. 불가지론. 불가지론이 뭡니까? 신의 존재,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만 믿음주의죠. 오케이? 그래서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주의가 불가지론 자들이에요. 근호가 알다라는 뜻이고요. 근호가 아는데 나야는요. 나야메타에서 나온 거죠. 나야메타. 직경이죠. 그쵸? 직경은 뭐야? 지름. 뚫어서 아는 거예요. 그죠? 뚫어보고 아는 거야. 몸을 뚫어보고 아는 거니까 친단이라는 뜻이 되고. 자, in, for, together, know, 다 함께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다 함께 알지 못해? 이름을 숨겼으니까. 그죠? 이름을 숨기면 다 함께 모르겠죠. 그래서 익명의라는 뜻입니다. 익명의. 익명의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어나니 모스가 생각나야죠. NONY가 붙으면 name이라는 어근이죠. 이름이 없다. 미드아웃. 그죠? 얘랑 비교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유나니 모스죠. 유나니 모스는 만장일치의 라는 뜻이죠. 잘 표기해두고. 만장일치의. 카그니션은 인식이라는 뜻이고요. 카그너티브, 인식의. 그래서 보통 이제 카그너티브 사이언스가 인지과학이에요. 요즘 뜨고 있는 과학입니다. 옛날에는 뭐가 떴을까? 생명공학이죠. 그렇죠? 유전자공학.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유전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그전에는 뭐가 떴죠? 기계공학. 그렇죠?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기계공학이 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떴어? 저기 뭐 유전공학.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뜬 게 컴퓨터공학이었죠. 10년 후는 컴퓨터가 졸업가 지배를 할 거다. 컴퓨터공학. 요즘 뛰는 게 인지과학이에요.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죠. 그래서 인지과학자들을 보통 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받아들일 때 머릿속에서 어떤 경로로 받아들이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카그니저브를 하면 인식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어웨어죠. 어디 있냐? 어디 있나? 여보, 어웨어. 코히어. 자, 영어에 구추가 있다고 그랬죠. 구체적인 뜻이 있고 추상적인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코히어. 히어가 스틱이라는 어근이에요. 함께. 스틱이죠. 함께
스틱이죠. 그럼 같은 말은 뭐야? 통치시키면 돼요. 스틱 투게더죠. 그쵸? 함께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스틱 투게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러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스틱 투게더. 구체에다가 서로 들러붙어 있다. 그런데 앞뒤가 잘 들러붙어 있다면 일관성 있다라고 얘기하죠. 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생어가 있네요. 코헤시브가 있고 코히어런트가 있어요. 아, 코헤시브는요 그냥 스틱이에요. 쫙 들러붙어 있는 거고요. 코히어런트는 로지컬입니다. 논리적이라는 얘기야. 앞뒤가 잘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관성이 있는 컨시스턴트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나와있지만 컨시스턴트와 코히어런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컨시스턴트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된 거야. 변화하지 않고. 그러면 코히어런트는 뭐냐면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냥 앞뒤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관성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르지만 잘 맞아떨어지면 코히어런트. 예전부터 끊임없이 하나의 하나를 쭉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은 컨시스턴트.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부 학습 태도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죠? 기음이. 기음이 처음 학원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변함없는 이런 저기 모범생적인 뭘 보여주고 있어?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는 컨시스턴트를 써, 코히어런트를 써. 컨시스턴트 애티튜드라고 하죠. 그의 일관성 있는 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아무튼 코히어런트의 동의어는 로지컬로 가야 돼요. 스티키로 가면 안 됩니다. 됐죠? 기억을 좀 해주고. 예의 명사형이 코히어런스예요. 예의 명사형은 코히어런트입니다. 정신 차리래. 코에시브니스예요. 코에시브니스. 자, 적어놓으세요. 시험 문제. 자, 어떤 가족일까요? 코히어런트 패밀리 맞아요? 우리 가족은 코히어런트야, 코헤시브야? 코헤시브죠. 연설이 코헤시브예요, 코히어런트예요? 코히어런트죠. 차이점 알겠어요? 여기에다가 코헤시브 쓰고 코히어런트로 바꾸는 게 홍대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 나오면 형용사 비교잖아요. 코헤시브하고 코히어런트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죠. 과학적 지리의 목적은 피스머라면은 조금씩 하는이란 뜻이에요. 조금씩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어떠한 이론으로 우주 기원 그것의 작동의 블랭크한 이론으로. 자, 예, 우주라는 거, 기원이라는 거, 그것의 작동이라는 거, 이 세 개는 서로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르죠? 그쵸? 서로 다르지만,
엇갈리지 않고 잘 들어맞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coherent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contentious, 다투기 좋아하는. 그죠? contend가 싸우다죠? contend, 싸우다. 명사형이 contention이고. 얘가 싸움, 말다툼이고, 저 얘는 싸우다, 언쟁하다 이런 뜻이죠. 싸우다, 언쟁하다. Contend, contention. 그래서 contentious, 논쟁을 좋아하는, 싸우기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Adhere, 그쪽에 가서 딱 달라붙는 거죠. 그쪽에 가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동의어는 뭐가 되겠어? stick to가 되는 거고. stick은 달라붙는다는 뜻인데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달라붙어서 태어난 거니까 타고난 선천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겠네요. 자, 다음. 코인사이드. 아, 이 단어는 별표해야 됩니다. 코인사이드. 이 단어를 하기 전에 컨커부터 합시다. 컨커 헷갈리니까 함께. 컨은 달려가는 거죠. 달리다라는 어근이야. 함께 달려가는 거야. 펄시브하면 달려가면서 글씨를 쓰니까 필기체의라는 뜻이잖아. 컬시. 달리다라는 어근이야. 너하고 나하고 함께 달려간다는 얘기는 언제 달려갑니까? 의견이 같을 때죠. 그쵸? 그래서 동의하다, 일치하다예요. 동의하다, 일치하다. 이렇게 적어 놓고, 컨커. 그래서 컨커런트. 동시에 일어나는 이란 뜻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동여가 simultaneous, synchronous, synchronous 이렇게 적고요. concurrent 함께 달려가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concurrently 하면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컨커런트리, 동시에. 컨커런스 하면 일치죠. 일치. 동.